최근에 많은 논란에 휩싸이기도 하고 욕도 많이 먹고 있는 리플사와 XRP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깔짝깔짝 소식 몇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명 XRP 유튜버죠. 크립토 에리님께서 전하기를 최근에 리플사의 아반니 씨가 CD 코리아와 ODL의 성장에 대해서 미팅을 가졌었는데 줌 미팅을 가졌었는데 그는 밝히기를 우리는 그 어떠한 코인들보다도 빠르고 더 간단하며 뛰어난 확장성을 가지면서도 더 지속 가능한 XRP야말로 국제 지불에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다. 작업 증명 블록체인보다 12만 배는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ODL 국제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가격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ODL 볼륨 체크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움직임도 없죠. 커뮤니티가 시들시들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로 XRP를 팔고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흔들리고 있는 XRP 커뮤니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 와중에서 빠잉이 최근 이 4월 28일 CBDC에 관련해가지고 바하마 컨퍼런스에서 인터뷰를 가졌었다라고 합니다. 빠잉은 여기에서 밝히기를, 자, 역시 리플사의 목표라고 할수 있는 것은 국제 송금인데, CBDC는 자국 내에서 움직이는 나라들의 화폐에다, 리플사는 세계 여러 중앙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었고 몇몇 곳은 발표를 했고 몇몇 곳은 아직 안 했다. 해당 국가들은 지금 XRP 레저상에서 토큰을 발행하는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다. 리플사는 기업들과 일하는 것에 능하고 중점을 맞추고 있는데 국가 정부들 역시 기업들이라고 볼수 있겠다 등등의 인터뷰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도 굉장히 신이 나가지고 아, 여러 국가들과 일을 하고 있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미 몇 년째 되풀이되고 있는 발언이기도 하고 이왕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할 거면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나라 이름이라도 아니면은 비밀 협약 유지 때문에 이름을 밝히면 안 된다라면은 그래도 힌트라도 좀 하나 줬으면은 어땠었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어떤 이들은 XRP가 소송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30센트에서 뭐 2달러까지 올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자, 그래도 역시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확실히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소송은 언제 끝날까? 정말이 골칫거리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런데 빠용도 머리가 아프긴 아플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그래도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네요. 저는 이거 누가 뽀샵으로다가 얼굴을 집어넣은 줄 알았는데, 진짜 이제 빠용이라고 하죠. 보시면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즐겁게 소주가 아닌가? 아무튼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찰스 호스킨슨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어떤 행사인 것 같습니다. 이 식으로다가,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빵형. XRP 때문에 여러분들도 머리가 아프시겠지만은 그래도 하루하루를 그나마 즐겁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어처구니가 없을지라도 웃자고 이 퍼와본 정보이자 사진이기 때문에 부디 노여워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피식하고 웃으셨더라면은 토마토밭에 물주기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저도 계속해서 방송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